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묵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는 9월 개막합니다.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국 16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해 수묵의 매력을 알릴 예정인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제3회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목포,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은 이달 가수 송가인 씨를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3개 유관기관과 홍보 마케팅 협약을 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국 160여 작가가 참여해 전통 수묵과 현대 수묵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며 한국화 전공 대학생과 전국 어린이도 함께 참여해 수묵을 즐기는 연령층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목포와 진도 총 6개 주 전시관과 광양, 순천, 해남 3개 특별 전시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기념전 등이 열려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수묵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